오늘은요, 2년여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사라진 첫날입니다. 기사식당이나 해장국집 24시간 영업 참 반가운데요. 첫날 저녁 모습은 어떤지 직장인들이 많은 곳이죠. 서울 을지로에 서상희 기자 나가 있습니다. 네, 서 기자, 이 뒤에 분위기가 시끌벅적해 보이기도 하는데요. 네,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을지로 노가리 골목입니다. 저희 취재진도 이렇게 한번 자리를 잡아봤는데요. 제 뒤로 야외 테이블마다 손님들이 빼곡히 가득 찬 모습입니다. 저희가 오후 5시쯤 이곳에 도착을 했는데 영업시간이나 인원 제한이 모두 풀리면서 월요일인데도 이렇게 야외에서 맥주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한껏 들뜬 모습입니다. 예전처럼 놀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설레고 즐겁고 기대돼요. 자영업자들도 24시 영업 준비로 분주했습니다. 서울 강북구에 있는 24시간 국밥집은 새벽 시간대 해장 손님들이 주로 찾는 곳인데요. 그동안 새벽 장사를 못했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재료도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. 두 달 썼으면 이제 다섯 단 걸로 파 같은 것도 더 준비하고 거기도 뭐 다섯 마리 했다고 하면 뭐 여덟 마리 한다든가. 30년 동안 24시 기사식당을 운영한 자영업자는 거리두기 이후 매상이 반토막 났다 말했는데요. 당장 야간에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걱정이라면서도 조금씩 희망이 보인다고 말합니다.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반토막 날 때 힘들었어요. 다시 이제 24시간 풀어준다 하니까 마음은 부풀어있죠.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해제가 코로나19 위험이 끝났다거나 종식된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. 방역 상황을 지켜본 뒤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다음 주 본격 논의에 들어갑니다. 지금까지 을지로에서 전해드렸습니다.